안녕 여러분, 현우와 진이야. 저번에는 노래 연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? 이번에는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목 관리에 대해 알려줄 거야. 호흡법과 발성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연습해보았다면 목을 평소보다 조금씩 더 사용하게 되어 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. 그래서 관리는 꼭 해주어야 해. 목 관리는 여러 방법이 있어. 첫 번째로 목 스트레칭을 해주기. 머리를 오른쪽 혹은 왼쪽 어깨로 기울여서 5초간 가만히 두고 5초 후 반대쪽도 해줘.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숙이고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돼. 두 번째는 성대 마사지 해주기야. 성대에 엄지와 검지를 가져다 댄 후에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며 위아래 양옆으로 성대를 조금씩 움직여주면 돼. 세 번째는 평상시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. 그 이유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야.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입으로만 숨을 쉬어도 돼. 네 번째는 목을 따뜻한 수건으로 따뜻하게 해주기와 따뜻한 차 마시기야.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생강, 무, 레몬, 대추, 유자, 매실, 배, 꿀 등을 따뜻한 차로 마시면 좋아. 그냥 따뜻한 온수를 마셔도 상관없어. 그중 나는 레몬, 꿀, 온수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. 목 관리는 노래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오늘 우리가 알려준 것들 꼭 기억해두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. 그럼 다음에 또 봐. 안녕.